정치만 잘 되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합동토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주의 극복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도 제도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정치권이 이거를 이용하는 것, 지역 감정을, 그게 가장 지역주의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6번, 각종 선거 6번 해가지고 4번 떨어졌습니다. 4번 떨어진 사유가 다 이 지역주의에 저항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영남 가면 노무현이 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노무현이는 DJ 양자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주의로 재미보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의 영원히 해소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불신과 대결,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이게 말아야 됩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보험료와 또 타는 연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국민연금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 연금 지급액을 그 급여액의 40% 정도로, 급여 대체율을 40% 정도로 깎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약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만드는 이유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연금 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금 액수를 깎아버린다고 하면 연금 제도가 아니고 용돈 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연금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불이법을 더내든지 받는 걸 깎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뭐 안 깎고 들여온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 후보를 정직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토론이 어려워지죠. 40% OECD 국가가 40%의 연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게 받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 40%, 실수령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급 기준은 대체 55 내지 70%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도 옮기는데 지금 6조 원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 6조 원을 지금 느닷없이 수도 옮긴다는 얘기로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라, 바로 서민을 위한, 서민 교육을 위한 교육 투자 쪽에 써서 7%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 수도권의 이 인구 증가, 이 과밀로 인해서 매년 10조가 넘는 교통 혼잡 부담금이 생기고, 8조가 넘는 환경 공해 비용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분당에서 빠져나오는데 하루 30분 걸리고 이 가운데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끊임없이 주택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6조가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이신지요? 네, 지금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로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처리하기 위해 그 문제가 있으니까 대전으로 옮겨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대전에 그 번잡한 교통 문제가 다시 옮겨갑니다. 지금 분명하게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로서 해결해야지, 수도권을 죽여가고 서울을 공동화시켜서 죽여가면서 교통 문제 해결하지 않은 것은 교각사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청권의 대개 수도이면 뭐 커야 50만 정도 OS부터 출발할 텐데, 10년쯤 걸려가지고 50만 정도 작은 행정 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교통 혼잡이 옮겨간다는 말씀이신지, 전혀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2010년 되면 2,500만으로 육박할 수도권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30만 나가면 어떻게 해서 수도권이 공동화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인지, 경제가 파탄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냥 흑색선전 아닙니까? 대전에서 대전시청이 중구에 있던 것이 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중구가 공동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또 전라남도의 광주에서 도청이 지금 무안으로 옮겨간다 하니까 벌써 광주에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아마 그
1980년대에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경남도청은 창원에 가서 아주 잘 짜인 도시로 잘 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